뭔가 귀여운 꼬짝꼬짝한 걸 만드는 것도 했었고 되게 여러 가지를 했었잖아요, 여러분. 근데 오늘은 귀여운 꼬짝한 순한맛 나라가 아니고 오늘은 빠바바바이바만 오늘은 완전 다른 아주 흑심을 품은 그런 방송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본격 빅피처 흑심 방송 2부 할 생각에 지금 완전 신나서 사실 1부 할 거 되게 많은데 지금 집중되지 않아요, 나라. 어잉 어잉. 자, 그러면 나라 얼른 글라스 데코, 피디님 나라 글라스 데코 먼저 볼게요. 글라스 데코입니다. 와! 와! 나라 작품! 나라 작품!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걸 덮어 놓으시면 어떡해요? 아닙니다. 방송사고라니요. 아니, 나, 대토의 뭔가 미래 모습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열려있는 배토와 나라를 닮아서 눈이 빨간색인 그런 핸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더 할로윈이 됐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배토 그렇게 풍파를 맞을 만한 곳에 있지 않다고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배토 행복하게 곱게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네. 그러면 나라가 한 작품은 지금 같이 보았으니까요. 이제는 팬아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첫 번째 팬아트입니다. 와! 샤이닝 스타, 와! 시아랑 송이를 그려주셨어요, 여러분. 시아가 훨씬 큰데요? 그쵸? 송이는 아주 작고 귀엽게 지금 그려주셨습니다. 오, 너무 귀여워요. 베리예요, 베리! 베리, 베리 공주님! 와! 베리 표정이 뭔가 섹시한 그런 표정이죠, 여러분. 너무너무 귀엽죠? 네, 너무 귀여워요. 베리 예뻐요. 와! 완전 여름여름한 나라의 모습! 아, 이쪽으로 포인트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와, 나라 완전 여름여름 인어공주 됐네요. 와! 아, 감사합니다. 너무 예뻐요. 와! 와! 우리 송이! 와! 예나라고 적힌 건 아마 송이의 외국 이름일 거예요. 아, 그리고 밑에 송이라고 적어주셨고요. 루키 의상을 입은, 루키 의상을 입은 송이군요. 와, 뒤에 이렇게 막 그런 꼬리 같은 느낌도 있고, 진짜 너무 귀여워요, 우리 송이. 우와. 이 그림은 송이 준서와 용즈 화사를 그려주셨어요. 정말 멋있습니다. 네, 와, 송이랑 로즈가 지구를 지켜준다네. 와. 진짜 저거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저렇게 나라 앞에 지금 그 핸들이 공개어서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두 핸들이 지금 번갈아 가면서 보고 있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네. 하지만 정말 귀엽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행복해 보이는구나인데. 자, 그래서 팬아트는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와!